후바오의 일반 공개 나흘째인 오늘 야외 방사장에 관람객의 물건이 떨어져 잠시 관람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중국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 후바오 방사장에 한 관람객의 카메라 렌즈 커버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푸바오가 떨어진 렌즈 커버를 가져가 일부러 씹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기지 측은 즉각 관람을 중단하고 푸바오를 내부 방사장으로 데려가 관찰했고 방사장 울타리 주변엔 관람객의 지나친 접근을 막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재 푸바오는 다시 야외 방사장으로 나왔고 관람도 재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 SNS 웨이보 등에서는 방사장 주위에 보호장치를 보충하라, 관람객들의 부주의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등 푸바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